마을이란 어떤 건가요? 마을이란 삶의 근본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배감 지역이 지역이 작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거의 다 배감 초등학교로 올라가는데 학교가 딱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돌봄에 공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영어 도서관 공간이 있어서 부모님 오시기 전까지 학교에서 일찍 끝나면은 모여가지고 돌봄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좀 더 모임으로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가 시작되게 된 거죠. 현재 회원 수는 23명 아이들이 있고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아이들, 이 지역 아이들과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어 도서관은 교회에서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만든 도서관이거든요. 영어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만들어진 공간이었는데 아이들 돌봄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학부모님들 들었어요. 저희가 어차피 공간을 가지고 있고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이 공간을 함께 쓰자. 이거 이걸 되나? 어,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했었어가지고요. 그래서 영어에 관심도 있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재능이 영어다 보니까 이 지역에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영어 도서관을 생각하게 된 거죠. 매일매일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영어 독서 도우시는 선생님들이 생기시면은 만들기 수업이나 미술 수업, 지역 아이들이 이 지역 밖으로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래서 뭐 영화를 보거나 놀이동산을 가거나 문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가 같이 데리고 나가고 하게 됩니다. 형님 이거 야야 아니야 언니 몇 글자 야야 없어. 배틀 이게 없어. 배틀이 다 인사 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3년 차 되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에 대한 개념도 가지게 되시고 함께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대학 전공이 사진이신 분들도 계시고 뭐 미술이신 분들도 계시고 전공을 이 지역에선 살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제 일을 못하고 계시다가 가지신 재능으로서 알려주시고 특별활동을 하게 해주시는 거죠. 원래 이상적인 공동체 활동은 공동체 회원분들이 다 같이 하는 게 이상적이긴 한데 돌봄에 오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돌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돌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원분들 자체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어려웠어요. 또 어머니가 마침 시간이 되시고 하셔서 외국인 아이들 한국어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께서 전담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맞지? 맞어? 안 죽고 사람이 없어요. 봉사할 사람이. 은퇴를 하고 시간이 많으니까는 그러면 엄마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애들 간식하는데도 도와주고 외국인 애들 한글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온 애들이 있어요. 제가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무료봉사잖아요. 그래도 애기들이 좋아하고 여기 와서 목사님 찾고 할머니 할머니 하고 그러니까 막 기쁨으로 해요. 삼과주스 먹을 사람.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처인구에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 자체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없고요. 그중에서도 돌봄은 더 없거든요. 아이들이 도시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거든요. 오히려 도시에 있는 아이들보다 돌봄 공백이 더 많이 생기는 지역이 농촌 지역이거든요. 이곳에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주 노동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말을 못한다. 그래서 좀 여기서 한국어 배우고 돌봐줄 수 있겠냐 해서 물어봐서 오 좋다 해서 부모님들이 본인도 배울 수 있겠냐 해서 이제 소문이 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오게 되면서 토요일날 모이게 되죠. 모임 공간입니다. 학교 끝나고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여기가 참 없거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교육에 대한 생각들은 있으시지만 교육을 시키기에 여의치 않고 또 환경 자체도 여기가 학원이 많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인 부재도 있는데 특별히 영어에 관련돼서는 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삶의 근본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어디 출신이야, 나 어느 동네 출신이야라는 걸 얘기할 때 보통 마을이 단위가 되잖아요. 본인의 추억이 있고 생활이 있고 미래가 있고 가족이 있는 곳이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자라면은 그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곧 자기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는 자신의 근본이 되는 곳이 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와서 놀고 공부하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해요. 마을의 사랑방이라는 개념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아이들의 사랑방 같은 공간이 제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꾼 건 그거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서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함께 놀고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네에서 아는 형, 오빠들, 언니들이 돼가지고 건강하게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공간이 이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